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피드앤그루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피드앤그루 세상에서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찾아왔습니다. 대충 살펴보니까 선물을 약간 개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 스킨 같은 걸 준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또 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오션맵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오션맵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진행을 안 해봤거든요. 처음을 해보는데 잠깐만. 아, 백상아리가 여기 끝판왕이구나. 백상아리를 물리쳐야 또 이게 잠금이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백상아리 플레이를 하려면은 치트를 안 쓰고 깨야 돼요. 트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그 뭐냐 산타 물고기가 준비한 선물 또 안 받아 먹을 수가 없죠. 솔직히 설마 비보스로 백상아리 잡으려시는 거 아니죠? 잡나요? 아, 근데 비보스가 좀 잡기 힘들 것 같긴 하다.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얘가. 그러면 뭘로 잡아야 되죠? 어쨌든 깨긴 깨야 되는데. 일단은 가볍게 잡아! 어우! 트리 어딨어, 트리? 1레벨로 백상아리 잡았다고요? 에이, 어떻게 잡아? 1레벨 잡으셨다고요? 브링 형이 잡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또 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일로 와! 뭐라, 제끼야, 뭐라! 어? 잠깐만, 이거 가능한 부분입니까? 설마? 와! 이거 되겠다! 약간 야, 얘 토실토실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아주. 어이! 인마 빨라 인마 내가. 호짜짜 맛있게 백상아리를 먹어봅시다. 어우, 우리 백상아리 정신을 못 차려요 아주. 이거 가능하겠는데? 왜 이거 뭐냐 모사사우루스 잡았는데 얘라고 못 잡을 거 없잖아요 전혀. 어이구, 아 뭐야, 뭐 부르는 거야. 어우, 야 고기 덩어리 나오는 거 봐. 엄마 일단은 백상아리 잡고 바로 해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약간 기생충 같은데 지금. 이거 백상아리 입장에서 굉장히 간지럽지 않을까요? 얘가 체력이 몇이지? 오오, 돌려. 근데 여러분 이거 잡을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나 지금 선물 얻으러 왔다가 왜 갑자기 또 백상아리 잡이라고 있냐? 다시야. 그리고 보니까 얘 그 백상아리 스킨이 따로 새로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 로봇 백상아리인데 완전 간지더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일단 그거부터 해보자. 그러면 여기 트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타 물고기가 선물 아주 빡세게 놓고 갔다고 했거든요. 어, 여기 오션도 되게 무서운 곳이구나. 일단은 만만한 이어 어딨나요? 크리스마스 트리씨, 제가 찾으러 왔어요. 백상아리 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 오늘 그대로 잡아먹고 잠금 해제도 하고 얻어볼라니까. 어따 숨겨놔. 오! 죽은가 보다! 띵띵띵띵띵띵 청소리 울려. 우리 또 산타 물고기가 선물을 이렇게 놓고 가셨네. 어? 자, 여기 이제 선물을 까면은 안에 굉장히 좋은 물건이 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이게 크리스마스 이벤트 기간 동안 나오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자, 총 선물이 4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얼마 만에 받는 선물이냐 이거. 가보자. 첫 번째 상자 개봉 박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선물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야 되나? 오픈! 오! 이야! 하하! 아, 화석 비보스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야, 이거 까는 맛 쏠쏠하네. 어? 두 번째 선물 주세요. 호잇! 아, 이거 그거네. 그 뭐지? 맞아, 메카 비보스. 로봇 비보스 있잖아. 옛날에도 있던 스킨들이 많은데, 그 뭐지? 이벤트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스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피드앤그로우를 플레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 처음 얻는 스킨이죠. 자, 세 번째 상자 과연 여기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
어! 와, 이게 그거네! 이게 저 요번에 새로 추가된 것 같은데요? 메카샤크! 백상아리 로봇스킨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 간지나겠다. 이거 멋있네. 그 옛날 백상아리 스킨이네, 이거는. 알파 그레이트샤크. 오! 메카비봇이 생겼네. 저 이거 없었거든요, 안 그래도. 뼈다구로 한번 가봅시다. 뼈다구 일로 오세요. 자, 그러면 뼈다귀 화석비보스 한번 잡아보고요. 오늘 목표는 백상아리 잡입니다. 잠금 해제를 해가지고 백상아리도 좀 플레이를 해봐야 돼요. 잠깐만,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요? 백상아리? 보니까 이거 컨트롤만 잘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던데? 굳이 이거 키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제가 봤을 때 1렙이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몸이 가벼우니까. 메갈로돈 오늘 잠금 해제 해봅시다, 진짜. 그래가지고 백상아리 스킨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역구댕이 그대로 물어버리지. 어이? 어이? 뭐라 제껴 뭐라 뭐라 뭐라. 아, 저항이 거세다. 아, 이게 중간에 자꾸 놓치니까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요, 또. 아니야, 200방 넘게 물어야 되구나. 이거 할만해. 진짜 컨트롤러 하면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으아. 중간 옆에서 이상한 애들만 안 들어오면은 할만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백상아리 같은 경우에는, 오! 어! 아! 아니, 못할 거 뭐 있습니까? 1레벨로 가보자고. 저도 이제, 삐댕그로 짬밥 좀 있다구요. 예? 얘가 어차피 뭐 체력이 무한이 아니잖아요. 언젠간 잡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잡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별거 아니네, 백상아리 임마, 이거. 좋아, 백상아리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빰빠밤. 야, 고기가 되어라. 이거 잘 끌고 가고 있는 거 맞죠, 저? 오케이! 고기 덩어리 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아주 그냥 크리스마스 바베큐 파티다, 얘들아. 다 모여. 냄새 맡으면 안 되는데, 일로 오지 마. 야, 일로 오지 마.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라고, 엄마. 그거 온다. 그거 고기 아니야. 모형이야. 고기 모형이야. 그대로 내려가. 오케이, 그렇지. 오, 백상아리, 청상아리가 떴네요. 네. 오! 이거구나. 이거 제가 알기로 요번에 나온 스킨이거든요. 백상아리 로봇 스킨. 덩치가 왜 이렇게 커 근데? 일단은 우리 귀여움이 메카 비버스로 한번 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메카 비버스의 탄생입니다. 엄마! 어? 여러분들, 메카비버스 1렙 때는 요렇게 귀여운 친구입니다. 팝쥬 엄마! 냠, 냠, 냠. 야, 떨어지지 마. 우와! 메카비버스로 젠, 와! 물고기 시대 끝이 도래했다. 애기 떴다! 두 번. 아, 검은색 알 나온다. 짱, 다 까자고. 짝짝짝짝짝짝짝. 오, 애기들아, 우리 비보스는 말이죠. 아, 저런 일반 비보스랑 차원이 달라요. 뚝뚝뚝뚝. 오케이, 한 마리씩 깨어난다. 아빠야, 아빠예요. 잠깐만, 그럼 얘네들도 크면은 저처럼 그 메카 비보스 되는 겁니까? 아, 따라오는 거 봐. 너무 귀여워, 진짜. 자, 저게 뭐냐면 백상아리라는 놈이야. 아빠가 한번 잡는 모습 보여줄게. 어? 아빠 그래도 굉장히 센 사람이야. 아빠가 잡는 모습 딱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스텝시 덩치만 크지 별거 없어. 호이짜짜 호이짜짜 호이짜짜. 얼루. 와, 데미지 달달해요 아주. 아, 맛있게 먹어 봅시다.
아빠 죽었는데? 아들아? 어디 갔니? 야, 이거 메카 백상아리 멋있네. 와우! 큰데? 엄청 큰데? 우와! 무슨 캐노 같은 것도 달려있네. 저기에서 뭐 레이저 같은 거 나가면 개멋있겠다. 이거 얘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만, 얘 풀고 나서 손은 아니지? 뭐라 제껴볼. 오, 백상아리 잡게 역시 보트 데미지가 들어가네. 이 싸움의 끝을 내려왔다. 나 메카 백상아리가 물고기 시대는 내가 접수한다. 꽤 조용하죠, 근데? 아, 저기 바로 보이는군요. 메갈로돈 문다 문다. 3, 2, 1 쫓아간다. 발사.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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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우 아오 아오 마 어디 들어오신가.